해병대 개패급 선임 자기 책임 전가하다가 모든 게 들통나서 개작살난 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썰왕 썰레 유튜브로 열심히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군대에서 겪었던 개패급 선임썰에 대해서 한번 올려볼까 해요. 이것은 진짜 하늘에 맹세코 거짓말이 단 1도 섞이지 않은 순도 100% 썰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간 날 때 제 무서운 이야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싫어. 저는 2000년도 5월 해병대에 입대하여 강화도 최전방 2사단에서 보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이네요. 한 10년 전? 제가 근무하는 곳은 정확한 지명은 알려드리기 힘듭니다만 강 하나를 끼고 북한과 마주보고 있으며 다른 해병들과는 다르게 웬만한 훈련은 열흘에 되어 정말 근무만 서는 그런 해병이었죠. 제가 전입을 갔을 때 저희는 전방의 대대와 1년 단위로 교대를 하며 지내는 구조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두 개의 대대가 1년 동안 전방을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교대하는 거죠. 저는 당시 2병, 2개월 차에 전방에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파견을 나가게 됐죠. 원래는 2등병은 파견을 잘 내보내지 않았는데 중대원 총 70명 중에 남아있는 병사가 저와 제 동기 후임 2명과 병장 3명만 남아있는 끔찍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첫 파병지에서 저는 전설의 그 자식을 보게 됩니다. 해병대가 비록 기수제고 군기가 엄격하다고 하더라도 파견 온 2등병들을 건드는 선임은 없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근무를 서는 혹독한 환경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있고 파견 온 인원들이 어차피 며칠 있다가 다시 예비대로 복귀하기 때문에 근무에 같이 투입되지 않는 이상 별 얘기도 안 합니다. 그저 서로 예의만 지키자는 분위기죠. 하지만 그 자식은 편의상 이후로는 박해병이라고 하겠습니다. 달랐습니다. 해병대는 무조건 기수야!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해! 라는 거였죠. 물론 이 말 맞는 말입니다. 해병대 기수제고 저도 그 문화 존중하죠. 하지만 그 문화라는 게 부조리라면 말이 다릅니다. 저희는 분명히 저희 대대에서만 근무 때 이렇게 하라고 배웠는데 박해병은 근무를 왜 그렇게 서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것으로 저를 갈구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병님, K3 거치시켜도 되겠습니까? 뭐? 누가 이렇게 선임에게 먼저 물어보래? 저희 부대에선 이렇게 먼저 여쭤보고 내려놓으라고 하셔서 아니 너희 부대에서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어X야 김땡땡 해병님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하! 오땡대대 기합 개빠졌네. 야 K3 내려놓지마. 저는 그렇게 선임에게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거운 K3를 들고서 2시간 동안 근무를 서야 했으며 복귀 기동을 하면서 갈굼을 계속 받았죠. 야 너 수재선 확인 안 해? 이병이 개빠져가지고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같은 거래. 괜찮으십니까? 씨딱 넌 더일에 대해서 이런 거 안 알려주냐? 기동할 때 수재선 정밀정찰하는 거 안 배웠냐고. 괜찮으십니까? 이건 좀 이상한데? 정신 나갔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는 육군이라면 죄송합니다 같은 괜찮으십니까를 계속 내뱉으면서 연신 속으로 욕을 했죠. 다음날 전 너무 억울해서 같은 중대에 파견 나온 맞선님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맞선님도 저에게 아 걔 하루 이틀 아니야. 너가 여기서 계속 근무하면 분명 계속 그럴 거야 하면서 제 등을 두들겼죠. 하지만 박해병의 역겨운 행보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어느 날 싸지방을 하고 있던 제 옆자리에 앉아서 페이스북을 키더니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야, 이 사진 봐봐. 잘생기지 않았냐? 하면서 자기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은 하얀 큰 타올을 허리에 두르고 모텔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이죠. 배랑 가슴은 도원결의를 하듯 튀어나와 있고 머리는 짧은 해병대 머리에 느끼한 표정에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그대로 죽탱이를 꽂아버리고 싶은 면상이지만 저는 웃으며 와 어디십니까? 하면서 말을 내뱉으며 기어야 했죠. 하지만 박해병의 행보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훈련소에서 생긴 내성 발톱 때문에 진물이 나고 발이 퉁퉁 붓고 참다 참다 외진을 다녀오니 그 선임이 한마디 와 뺑기 잘 까고 왔냐? 너 때문에 다른 선임들이랑 내가 근무 더 섰어. 이등병이 아주 개빠져가지고 이거 이러면서 툭 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죠. 아니 아프면 말하라며 진물이 나서 살이 파고들고 퉁퉁 부어서 병원 간 게 잘못인가? 당시 저는 운동선수 출신이었고 전역 후에도 운동선수 도전을 하기 위해 부상이나 몸관리를 엄청 신경쓰던 때였죠. 하지만 운동선수를 꿈꾸는 것과는 별개로 아프면 당연히 진료를 받고 부상을 당했으면 쉬어야 됩니다. 이건 국군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런데 제 잘못도 아니고 그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을 뿐인데 이런 취급이라니. 더 짜증나는 거는 박해병도 일을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무 중에 담배 피다가 연대장님한테 걸려서 분초장님한테 샤우팅 듣고 수통에 뜨거운 물 담아서 근무 때 가져가서 라면 먹다가 중대장님한테 걸리고 사격장에서 사격 끝난 후 대공사격 때 격발 한번 해주신 훌륭한 선임이었죠. 게다가 초소에서는 저글링, 공포탄이 계속 장전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너리쇠를 당겨서 탄을 빼는 놀이. 저글링을 하다가 공포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한마디로 자기 할 일은 하나도 못하는
그러면서 후임을 갈구는 근거 없는 자만심을 가진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대의 실제 상황이 터졌습니다. 저희는 철책에 있는 감지 시스템 무언가가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상황이 뜨자마자 근무 취침에 자고 있던 분초인은 모두가 뛰쳐나가서 전투 배치가 시작되었죠. 실제 상황에서는 철책에서 알림이 울리면 출동하는데 이게 무조건 사람이 울리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들이 건드려도 출동하기 때문에 그저 마음 편한 자세로 전투 배치를 붙었습니다. 전투 배치는 저와 맞선님이 같은 초소에서 전투 배치가 이루어졌는데 상황이 야생동물로 판단이 내려지면서 철수건의가 이루어졌고 상황실에서도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자 저희는 천천히 걸어서 철수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희보다 앞서 있던 그 박해병의 부름이 이 모든 일의 화근이었습니다. 니는 어디 있었냐? 이병 비정상 육땡땡 초소였습니다. 아까 빨리 안 뛰던데? 아닙니다. 저는 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K3 사수였고 무거운 K3의 탄통에 방탄 플레이트까지 삽입된 방탄복을 입으면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짜증이 나려는 찰나 야 됐고 너 이땡땡 너 일로 와봐. 이땡땡은 제 맞선님입니다. 일병 이땡땡 야 저기 카메라에 대고 뻑큐 해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이씨 카메라에 대고 뻑큐 하라고 어차피 아무도 안 봐.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니까? 선임 말 안 들어? 괜찮으십니까? 빚을래? 안 해? 내가 책임진다고. 마서님은 안 된다고 했지만 박해병은 의지가 끊기지 않았고 결국 마서님은 카메라에 대고 뻑큐를 한번 시전했죠. 야 이 쌍남자네. 이상한 웃음과 함께 박해병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복귀하던 길 중 중대장이 헐레벅떡 뛰쳐와서 우리에게 소리를 쳤죠. 야이 아! 카메라를 내리고 뻑큐한 새끼 누구야? 일병 이땡땡 마사님이 놀라서 작게 대답하자 중대장은 당장이라도 마사님을 씹어먹을 것처럼 노려보더니 차를 가리켰습니다. 너! 너 일로 와! 당장 차에 탑승해!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원래 전방에서는 귀순자들 또는 적의 침입에 비해 다양한 감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문초에서는 보이는 영상 화면에 대대에서도 보고 연대에서도 보고 사단에서도 보게 되죠. 근데 오전에 작전회의를 하던 중 저희 분초의 실체 상황이 터져서 저희 전방 섹터 전투 배치가 붙었고 저희 상황을 사단장님 및 상급 부대에서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러던 그중 한 개의 카메라에 대고서 뻑큐를 하는 모습을 본 사단장님이 광분하여서 그 병사 찾아내라고 지시했고 그걸 타고 중대장님 귀에 들어간 거죠. 아무튼 중대장은 맞선님을 데리고 분초로 데려갔고 잠시 후 대대장은 연대장에게 분초에 들이닥치고 맞선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욕한 놈 튀어나와! 어띠야!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연대장님과 대대장님을 막을 사람은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맞선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게 결국 자기가 피해를 입을 수는 없었던 맞선님은 박해병의 지시였다는 걸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웠던 박해병은 책임을 진다는 말까지 해놓고 시치미를 까기 시작했죠. 어? 저 말씀이십니까? 저 작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데 그러겠습니까? 둘의 진술이 엇갈리고 마지막 남은 저는 상황실에 불려갔고 상황실에서 나오던 박해병과 눈이 마주쳤고 박해병은 마지막에 말했죠. 선임 팔지 마라. 여기서 선임이라 하면 바로 박해병 자기 자신을 말한 거였죠. 그 말을 들은 저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 후 상황실에 들어갔습니다. 비정상 이병 너도 그 자리에 있었지. 둘의 진술이 엇갈리는데 박해병의 지시였나 아니면 이땡땡 자이였나.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떨어지는 그곳에서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해병의 지시였었고요. 박해병이 협박했어요. 상황실 나갔는데 말하지 말라고까지 했고요. 그날 일 했을 때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어요. 라고 다 꼬질렀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대대장님과 연대장의 표정은 악귀처럼 일그러져.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그런데 박해병 평소 행실에 대해 좀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말해봐! 제 말에 선임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그간의 박해병 행동들을 만행들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연대장님은 알겠다면서 나와 마투임을 내보냈고 잠시 후 헌병들이 부대에 들이닥쳐서 박해병을 잡아서 그대로 어디론가 데려갔죠. 그 이후로 그 선임을 다시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중대는 한동안 조사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다른 특별한 건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대에서 전방대대로 교대가 이루어진 후 소식이 한번 들려왔는데 공포탄이 사탄된 총구를 입으로 먹으라고 시켰다가 결국에는 더 깊은 곳으로 끌려갔다고 하네요. 글재주가 없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만 그래도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글이 재밌으시다면 다음엔 중대장님과 싸지방에서 스타크래프트 카운터 스트라이크 한 썰 훈련소에서 같은 기수 동기 뽕알 터져버린 썰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박해병아 너는 사회에서 마주치면은 안면 후두부 빠따부터 처맞을 각오하고 살아.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라고 비정상 플레이님께서 올려주신 써랑설레였습니다. 군대에 이렇게 악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통제되어 있고 갇혀있는 곳 안에서 자기가 권력을 가졌을 때
얼마나 그걸 휘두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봤을 때 오는 쾌감 같은 거를 멈추지 못하고 계속 그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능지수가 딸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군대에 갔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항상 뒤에만 있지 말고 앞에 나서서 한번 리더십을 한번 조금씩 길러보고서 군대에 간다면 저런 박혜병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재밌는 썰, 공포 썰, 뭐 아무 썰이나 상관없습니다. 군대 썰만 요즘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무 썰이나 상관없어요. 네이버 카페에 개보고팬나무나 개팬나로 오셔서 써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국군 장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